라디오 사랑방 주말의 기방 라디오 사랑방 오늘은 창립 45주년 기념 후원의 밤 행사를 준비하는 워싱턴주 대한부인의 임원 세 분과 함께 사랑방 정담을 나누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사랑방 홍승섭입니다. 외로움을 달리기 위한 친목단체로 출발했던 대한부인회가 주류사회의 우뚝 선 자랑스러운 봉사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오늘은 창립 45주년을 준비하고 있는 대한부인회 임원 세 분과 함께 정보 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한부인회 또 바쁘신 분들 세 분을 모셨습니다. 자, 먼저 나오신 분, 대한부인회 박보경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주 바쁘시죠, 좀? 네. 네. 일하고 계시는 것도 바쁘고, 대한부인회 일도 바쁘십니다. 그리고, 대한부인회의 제2강 홍보국 디렉터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샌드라 잉글랜드 기금모금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샌드라 잉글랜드 위원장이 발이 넓어요. 마당발이 돼서. 그래서 기금모금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박보경 이사장님이 먼저 인사 한 말씀 해주실까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대한부인회 이사장 박보경인데요. 올해는 뜻깊은 그 45주년을 맞이하여서, 한인 여러분 모두 모시고 큰 잔치를 할까 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기금 모금에 참석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이런, 그 대행사에 함께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에 네.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네, 박보경 이사장님이 이사장 되시고 나서 제일 큰 행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홍보국 디렉터로 계시는 제이강 국장님. 우리 인사 좀 해주세요. 방송에서 라디오 사랑방에 처음 나오신 것 같아요. 예. 네. 한인사회에서 한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네. 미국 주류 non-profit organization에서 한 10여 년 일하다가 다시 한인사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번에 KWA의 홍보국의 국장을 맡게 되어서 네. 그래서 이제 45회 창립기념 행사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돌아온 짱구가 아니고 돌아온 제이 국장님이 되겠습니다. 네. 일 참 그 대한부인회는 맨 저 여자분들만 제가 상대를 했는데 이 남자 국장이 계시다는 것도 아주 마음이 든든하네요. 그럼요. 그래서 네. 제가 그 네. 인재를 보는 눈이 있나 봐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인터뷰 했는데 네. 우리 트로이 크리션 크리스천스 사무총장. 사무총장님하고 네. 같이 점심하면서 네. 그 뭐 인터뷰라고 볼 수 있죠. 점심은 했지만 네. 그래서 한인사회에 이렇게 많이 봉사했었고 또 주류사회를 또 잘 알고 이런 인재는 저희 대한부인회에서 꼭 모셔와야 되겠다 그러셨군요. 싶어서 네. 네. 우리 또 디렉터로 채용하신 또 이사장님이 옆에서 네, 또 자랑을 해주고 계십니다. 샌드라 잉글랜드 기금모금위원장 네, 이분 모르시면 간첩이에요. 한인사회에서 네.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돈을 모으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이런 기회 때 제가 이 말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우리 전무님, 라디오 한국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렇게 시간을 주셔서. 근데 우리 여러분들께 특별히 이 기회를 통해서 부탁하는 거는 많은 관심을 주셔서 이럴 때 정말 45주년의 그 자랑스러운 그 해 때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45주년, 뭐, 꺾어진 90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45년 네. 참 대단한 거예요. 그죠? 예. 한 단체가 45년을 유지해 올 수 있다는 거는, 그 안에 멤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었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대한부인회는 45년 전에 이렇게 봉사단체로 출발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죠? 아니죠. 그쵸? 어떻게 출발했나요? 그때는 그러니까 국제결혼 한인 여성들이 네. 너무 외롭고
또 말도 그렇고 또 음식이라든가 그런 정이 그려워서 그렇죠. 국제결혼한 여성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그 친구하면서 침묵. 그런 침묵하는 거에 주 목표를 두고 이렇게 만났고 그때만 해도 네. 국제결혼 아니었으면 멤버가 될 수 없다고 들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초창기 멤버들은 거의 다 국제결혼하셔서 오신 분들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그 회장이 선출됐던 분이 국제결혼하지 않으신 분이 네. 지금 박장군 네. 사모님인가요? 네. 박성자 이사님 네. 네. 고문님이에요. 고문님 지금 처음으로 이제 초대 그때만 해도 그 국제결혼 안 한 사람을 이렇게 네. 좀 폭을 좀 넓혀서 다 그랬군요. 받아들이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제가 알기로는 신도영 이사님이 네. 두 번째 그 국제결혼을 하지 않은 그렇군요. 당시 회장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지금 현재 네. 살아계시는 분이 최초의 네. 파운더가 있어요. 그분이 홍자 와이시라고 네. 미세스 홍자 와이시라고 지금 현재 뉴욕에 살고 계셔요. 아, 맞아요. 근데 그분만이 지금 살아계셔요. 그렇군요. 최초 창립 멤버로서요. 그분이 그 전에 저기 김남숙이라고 네. 그분도 계셨는데 돌아가셨어요. 작년인가 언제? 그렇군요. 예, 돌아가셔서 그리고 우리가 저기 홍자 와이스를 굉장히 저기 어떠한 처지에 있으나 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군요. 처음에 최초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파운더라고 하셨겠네요. 예, 예, 사람들을 모여놓고 그랬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러분들의 예. 뜻이 맞아져 갖고 한 것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있겠지만 특히나 이제 홍자 화이트 예. 네, 그분이 좀 공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예.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는 샌드라 위원장은 뭐 이사장 뭐 회장 오래전에 했기 때문에 네, 네. 많이 알고 있지만 네. 박보경 이사장이 단시간 내에 이 역사를 네. 많이 배우셨네요. 네. 네.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마리아 황 네. 그분이 역사를 네. 많이 쓰셨어요. 황 마리아 이사님. 네. 그래서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다 어디 있는지 못 찾겠다고 하는 걸 부탁 들어가지고 그때 초창기 멤버가 누구였는지 네. 어떻게 어디서 모이고 어떤 의도로 만났었는지 그런 거를 제가 좀 공부를 해야 네. 그 다음에 저도 그거를 다른 이세한테 물려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셨군요. 네, 네 잘하셨습니다. 네, 네. 네. 제가 그 아주 오래전에 거의 19년 전 한 20년 19년 반은 됐네요. 그때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대한부인회. 아, 그래요. 대한부인회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타코마의 여인들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국의 KBS에서 하는 서울 프라이즈 출품해서 최우 수상을 받았죠.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그때 보면 그때 공이 크시군요. 네. 라디오 한국에서 당시에 뭐 홍자 뭐 와이트 선생이나 예. 뭐 설자 선생, 설자 원이, 옥순 일순 뭐 많잖아요. 예, 그리고 정대물 이사, 네, 맞아요. 신도영 이사. 신도영 예, 이사는 그 수진 크로 이사. 제가 취재하면서 예, 최초로 예. 인터뷰를 하는 분이었고. 예, 수진 크로 이사도 네, 그렇고. 맞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예. 특히나 제가 대한 부인에 대한 애정이 많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자랑스러운 대한 부인에 벌써 45살, 뭐 인간으로 말하면 벌써 이렇게 중년에 접어들었는데요. 이 단체의 역사는 오래될수록 더 좋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오래될수록 좀 그렇지만. 네. 네. 자, 설립 목적은 이제 침묵단체였지만, 그렇지만 지금 45년 후에는 달라졌어요. 예. 네. 그전에는, 김치도 팔면서, 그 다음에 라면 끓여가면서, 우리 이사님, 선배 이사님들이 네. 많은 수고를 해줬어요. 정말 그 버젯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렇죠. 자기 주머니를 털면서, 이제 바자회를 하면서, 그런 돈이 나와가지고, 방값도 자기네들 주머니에서 다 털고 했는데, 네. 지금은 3,500만 불의 그 변화가 있어요, 그 버젯을. 그렇군요. 운영을 하면서 1,300명의 그 엠플로이드를 운영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아주 11개의 카운티 11개 시티 디퍼런트 로케이션에서 네. 그 지점이 있어요.
오피스가 다 11개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점점 더, 사우스 카운이나, 킹 카운이 익스펜드를 다시 늘키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 넓혀가고 있는 거죠. 예, 예. 네. 그래서 옛날에는 그전만 해도 중간쯤에,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만은 중간쯤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쓴 게 인원계예요. 가사보조. 네. 가사보조를 많이 신경을 썼지만은 지금 현재로는 소셜 서비스에 더 신경을 쓰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네. 소셜 서비스를 늘키고 더 강조하는 그러한 변화가 있어요. 현재로는. 네. 예. 이 많은 한인 단체들이 있는데 한인 예. 단체들이 대개 예. 한인들끼리의 어떤 친목이라든가 예. 한인들의 어떤 위상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지만 예. 대한부인에는 대한이라는 건 들어가 있는데 예. 코리안. 예. 네. 그런데 이게 주류 사회를 또 수많은 다른 민족을 위해서 그렇죠. 봉사를 하고 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 전에는 네. 대한부인회를 한인들을 잘 몰랐어요. 주류 사회에서도. 네. 근데 대한부인회를 통해서 주류 사회에 많이 널리 알려졌어요. 네. 이 코리아 우먼이라는 우먼스 어소시에이션이 대박 뭔가 그것도 몰랐었고. 네. 근데 현재로는 주류 사회에서는 저희라고 대한부인회라면은 우뚱가는 그러한 사회단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아마도 주류사회에서 가장 많이 아는 한인단체가 네. 대한부인회가 아닌가. 네. 네. 거의 글쎄요. 많은 부분을 네. 다민족을 위해서 봉사하기 때문에 네. 이 언어권만 해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대한부인회는. 네. 네. 뭐 20여 개 언어권으로 네. 봉사를 한다고 하니까 인력도 아까 뭐 1,300명, 3,500만 불 연간 예. 운영 예산. 네. 네, 그 이상 쓰는 단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하세요. KWA. KWA 언니 완입니다. 네. 자, 이 대한부인회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뭐 인원 케어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프로그램 수도 꽤 많죠? 예. 얼마나 돼요? 예. 지금 조금 전에 그 샌드라 잉글랜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희 회사가 1,300명 employee가 있고, 네. 그 다음에, 3,500만 불의 그 버젯을 가지고 있고, 제가 사실 그 미국 주류 그 non-profit에서 오랫동안 일하다 보니까, 네. $35 million 같으면 굉장히 큰, 미국 주류 사회에서도 굉장히 큰 그런 에이전시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저희 Korean Women's Association에서, in-home care department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아까 social service 얘기 하셨는데, social service department가 있고, 그 다음에 네. domestic violence department라고. 가정폭력. 예, 예. 그런 이제 department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몇 년 전부터 저희가 이제 add 한 게, community and behavior health 그래가지고, 네. 예, 그런 그 department를 우리가 add를 해가지고, 지금, 정신, 그 질환이나 정신 그런 건강. 쪽으로 예, 건강에 네. 대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20 정도, 20가지 언어를 그 스픽하는 그 클라이언트를 우리가 서브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 더 많은 그런 그 랭귀지 그룹들을 우리가 서브하려고 그리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있습니다. 자, 예, 홍보국장님도 이제 뭐 입사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쵸? 뭐 혼이 알고 계셔서 그러니까는요 한 네, 2주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네. 벌써 많이 꿰뚫고 있어요. 그래서 예. 잘 뽑으셨습니다. 네네. 네. 근데 가장 네.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인홈케어에서 약간 이제 소셜 서비스 쪽으로 그 디팔맨을 정말 구체화 시켜서 네. 한 디팔맨에서 정말 디렉터들을 모시고 그 디팔먼이 스탠더드온 해서 혼자 네. 잘 쓸 수 있도록 아. 정말 전문성을 갖춘 그런 디팔먼으로 구성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포커스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런 이제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네, 지금 45년 동안의 이 발전한 것만 보면 앞으로 얼마나 크게 발전하리라는 것은 뭐 능히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들도 정말 대한부인의 45주년 기념 후원의 밤 행사 많이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대한부인회가 이뤄낸 성과가 참 많은데요. 한번 좀 생각나는 대로 얘기 좀 해보세요. 뭘 했는지. 가장 큰 성과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그 노인 아파트. 노인 아파트 지은 거. 네. 정확하네요. 예, 네, 맞아요. 왜냐면은, 우리 96가 그, 지금 현재 그 빌딩 옆에 처음에 퍼시픽 빌라라고 그렇죠. 지을 때. 네.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 왜냐면 거기 그, 시에서,
그 주민들이 주민들하고 싸울 때 그런 그 노인 아파트가 우리 우리 옆집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 주위에 있는 주변에서 뭐 데모했죠. 이런 단체에서 이런 아파트가 우리 옆집에 들어오면 우리 땅값이 내려갈 거고 뭐 그래서 굉장히 시하고 그 주민들하고 싸우고 몇 번에 걸친 그런 니고시에이션이나 그런 어려움을 통했는데 네. 아 그때 이제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되는 거는 96과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비만 오면 그 하수구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네. 굉장히 그 홍수철 그 플러드 그러니까 그 바닥이 완전히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 주민들이 네. 살고 네. 있는데 예. 근데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노인 아파트를 짓는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그럼 홍수를 예방하는 그런 그 드레인 그 시스템을 집어넣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모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더 좋은 더 좋은 베네핏을 이루고 네. 뭐 우리가 뭐 시끄러운 것도 아니고 그렇죠. 더 오히려 땅값이 더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그 노인 아파트를 지음으로써 또 이제 우리가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오히려 박수가 채 받았네요. 나중에는. 예, 예. 나중에 처음에는 반대했다가 예, 나중에 성공적으로 아주 끝냈어요. 네. 그래서 네. International Building도 그쪽에는 이제 multi diversity를 그냥 다 민족들이 합쳐서 살고 계세요. 그렇죠. International 그 포틀랜드 아비뉴 쪽에 타코마에 거기서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저 패시픽 빌라 외에 지금 페드로웨이는 시니어 센터라고 네. 거기에도 굉장히 세계에서 지금 대한 미국에서도 우뚱가는 그 녹화 네. 경제로서 아주 완벽한 빌딩을 진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방문을 와서 그거를 일부러 그 빌딩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거 볼 때는 너무너무 기감을 하고 돌아가고 있어요. 네. 그냥 이렇게 좋은 시설을 우리 정부에서도 이렇게 마련을 주시고 그 정말 이 대한부인의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이런 빌딩을 졌다는 것도 기감을 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많아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게 아파트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남자들도 못하는 일들을 그 큰 아파트를 짓는 생각을 여자들이 어떻게 감히 생각을 했나. 그쵸. 죄송한 말씀 같지만. 네, 그런데 하나 한 건물로 한 아파트 건물로 한 게 아니고 계속 번져나갔잖아요. 근데 이것도 지금 모질해가지고요. 네. 우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더욱더 많은 그러니까 스노호미시 그 카운티에도 우리가 아파트가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웨이팅 리스트가 5년 가나봐 저기 랭트 쪽으로 사람들이 네. 나가는데 그 아파트에서 웨이팅 리스트가 너무너무 길은 거예요. 그렇군요.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서 우리가 계속 더 아파트를 져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도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겠네요. 노인 아파트가 곳곳에.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그게 우리의 목적이거든요. 대한분의 이상이 많이 예. 더 높아지리라 예. 생각하고요. 예. 어찌 보면 좀 겁이 없는 여성들, 바로 대한부인의 예. 임원들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라디오 사랑방 45주년 전에 이 지역에 자리를 틀은 대한부인의 45년 만에 아주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 성장한 그런 또걸 기념해서 45주년 기념 후원의 밤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맥도날드에서 맥픽 245로 챔피언처럼 쉽게 아침을 맞이하세요. 단 오브레 액 맥머핀 또는 소세지 맥머핀 윗 에그와 같은 맛있는 두 가지 아침 샌드위치를 드실 수 있습니다. 테리야키나 품전문 SK 정육이 비프4에 이어 완전 손질된 치킨을 우리 자체 브랜드로 개발했습니다. 박스만 개봉하면 손질할 필요 없이 바로 양념하면 됩니다. 참 편리하죠? 강원도에서 기르고 강원도에서 만든 맛 좋은 고냉지 포기김치를 직수입해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고냉지 포기김치는 오랫동안 신선하고 아삭아삭합니다.
식당과 교회 등 단체 주문 소매 환영합니다. SK 정육점 전화는 661-600-8720, 661-600-8720. 하은씨, 하은씨! 왜요? 그거 아세요? 소문난지 소문요! 뭐요? 뭐 저같이 소문난지 매니아들을 위해서 순댓국 부대찌개 새로 시작한 거요? 오잉? 그거 이제야 하셨어요? 있었으면 모르고 다 알고 있어요. 뭐야. 제가 소문인 줄 알았는데 다 아시는구나! 그러니까 소문난 집이죠. 소문난 집은요, 찾아주시는 손님을 위해서 늘 신메뉴와 맛을 연구한다고요. 아이고, 맞더니 소문난 집이 여우였네요! 혀끝으로 전해오는 행복한 맛집! 소문난 집은 페네로웨이, 퍼시픽 하이웨이, 홍타운 내에 있다는 것도 다 아시겠네요! 아, 그럼요. 예약 전화번호가 253-815-8888인 것도 이미 소문 쫙 떠났거든요. 역시 소문난 집! 소문이 났네! 안 되겠어! 가자! 홍익파악은! 홍의장군! 홍의공주! 같이 완료! 라차차 홍익파악! 조심해! 연역구동원! 워싱턴주 정관장 정품 매장은 타코마 팔도 플라자, 리누드 H마트 외부, 그리고 벨뷰 H마트 내에 있습니다. 전화 253-589-1800 또는 425-412-3453. 뛰어난 면역기능, 강력한 체질개선, 항암기능의 디톡스 효능까지 더 좋은 후코이단, 세종 후코이단 출시. 투병 중이세요? 면역기능이 약하세요? 체질개선에 해독기능을 원하세요? 이제부턴 더 좋은 후코이단, 세종 후코이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종 후코이단은 최고의 후코이단 함량, 최고의 후코이단 순도로 개발된 명품입니다. 이제부터 후코이단도 세종 바이오텍의 세종 후코이단입니다. 최대 함량, 최고 순도, GMP마크의 코셔마크까지 이제 후코이단도 세종 후코이단입니다. 더 좋은 후코이단, 세종 후코이단. 1877-256-7671, 1877-256-7671번. 세종 바이오텍. 치아보험이 없으시다고 걱정하셨나요? 이제 여러분 가정의 치아건강은 워싱턴주의 유일한 종합치과 워싱턴 덴탈그룹에 맡기세요. 보험이 없으신 분들도 합리적인 비용의 하나로 플랜에 가입하시면 1년 2회 검진, 엑스레이, 레귤러 클리닝이 무료, 각종 치료도 멤버십 가격으로 저렴하게 해결하세요. 충치치료, 크라운, 브릿지, 신경치료, 틀니, 임플란트, 사랑니 발치, 교정까지 워싱턴 종합치과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에버렛, 리누드, 벨뷰, 페더러웨이, 타코마 다섯 곳에서 가깝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가입 예약은 1800-823-0830, 1800-823-0830. 아름답고 건강한 미소는 하나로 플랜. 하나로 플랜과 함께라면 가족의 치아 건강 문제 없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 알고 계세요? 치료 후에도 후유증이 남을까 무서워서 아무데나 갈 수도 없고 어쩌죠? 아무리 작고 경미한 사고라도 후유증은 찾아올 수 있고 오래 지속될 수 있기에 정확한 진단과 적극적인 초기 치료가 정말 중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CL척추병원의 닥터 백입니다.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생기기 때문에 처음부터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병원에서 정확히 치료받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및 통증 전문 CL척추병원, 쾌적한 시설, 실력있는 의료진, 디지털 엑스레이, 마사지와 척추교정으로 확실한 치료를 약속합니다. 벨뷰 페더럴웨이 타코마 새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문의 전화는 800-684-1571, 800-684-1571입니다. 네, 주말의 기방 라디오 사랑방 함께 하고 계십니다. 대한부인회가 창립 45주년 행사를 맡게 됐습니다. 창립 45주년 기념 후원의 밤 행사를 준비하는 대한부인회 임원 세 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박보경 이사장 나오셨고요. 샌드라 잉글랜드 기금모금위원장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이강 홍보국 디렉터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 대한부인회가 이 겁 없이 아파트 단지를 만든 것이 벌써 거의 다섯 개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남자도 하기 힘든 일들을 했는데 이거 말고도 대한부인회 많은 일들 했잖아요. 그동안 또 어떤 게 있어요? 가사 보죠. 네.
외에 그 저기 가정 폭력을 위한 그 쉼터도 마련하고 있어요. 마련했어요. 네, 쉼터. 쉼터. 네. 예, 거기에서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그 사회복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경찰들이 많이 애용을 또 하고 또 다른 데서 폭력을 당했으면은 정말 우리 대한분에서는 그 사람들의 컨피덴셜. 엄마처럼 감싸주는 거죠? 그렇지. 감싸주고 컨피덴셜리. 비밀도 지켜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얘기를 많이 저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쉘터가. 그러니까 그거는 얘기를 못해요. 네. 저희가. 네. 사실은 저희 쉘터가 네. 이제 주정부에서 이제 DSHS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and Health and Health Services에서 네. 펀딩을 받는데 그 각 카운티마다 하나씩 있어요. 쉘터가. 근데 피어스 카운에 저희 KWA가 독보적인 존재로 펀딩을 받아가지고 쉘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참 그 가정 폭력 당한 사람들을 위한 그 보이지 않는 배려, 예, 예 얼마나 그 참 대단합니까? 그거는 그냥. 숨어서 일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렇죠. 예, 네. 예. 자 그런 것도 하고 뭐 시민권반도 잘 운영했었죠. 시민권반 그 다음에 네. 또 저기 그 이민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도와주는 것도 있죠. 그 네. 불쌍한 네. 사람들, 네. 그 레퓨지 사람들. 네. 예. 그리고 그 저기 우리가 법정에서 저기 조금 위험을 당한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당할 줄 모른다. 우리는 또 그런 윗벌을도 해주고 그래요. 네. 저희 회사가 네. 저기 BIA accreditation이라고 Board 네. of Immigration Appeal이라고 Department of Justice에서 우리가 그 recognition을 받았고 그다음에 스태프들도 그 certified를 받아서 네. 그러니까 이민 그 변호사는 아니지만은 어떤 인터뷰하러 갈 때에 민국이 인터뷰하러 갈 때에 저희 스태프들이 따라가서 애플케이트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일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20여 년 넘었죠. 네. 그래서 우리 그 고등학생들 네. 시니어들을 이제 장학금 마련하는 거 대한분의 장학생들 장학생들 네. 어우, 그쵸 다섯 명씩 해마다 그 백 명도 넘겠네요 그쵸 그래서 네. 올해는 1,300불 정도 근데 항상 그 low income 그거를 네. 우리가 좀 강조를 해요 그래서 좀 가정이 어려운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네. 그 장학금 마련하는 데에도 오랫동안 참여해 왔죠. 네. 밀사이 프로그램이라고요. 네. 점심 접대하면서 맛있는 점심 접대. 맛있는 점심. 그러니까 월요일 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목요일 날 다 해요. 다민족을 대상으로. 다민족을 대상으로 해서 네. 우리가 저기 시니어 센터에며 그다음에 또 타코마며 그다음에 또 저기 베트남이 베트남에서 저기 그런 사람들 교회에서 네.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다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민족으로 우리가 밀사이 프로그램을 아주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즐기고 있어요. 네. 굉장히. 예. 그리고 알츠하이머 그 질환 있는 분들도 돌봐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전에는 했는데요. 네. 우리가 앞으로 또 계속 연장을 시키려 그래요. 그 전에 했다가 잠깐 쉬었는데, 네. 우리가 이제 다시 개발을 해서 그 저희 데이케어를 다시 마련할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대한부인은. 근데 거기에서 또,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 멘토, 그, 서피스에서, 그, 프리벤션 프로그램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예.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저희가 그, 정신건강. 예. 예. 그, 정신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많이, 펀딩을 좀 가지고 오고, 그래서, 네.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걸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 에스퍼트라는 그런 어세스먼트를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누가 클라이언트가 오면은 그 사람 어세스하고,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은, 우리가 메디컬 서비스하고 연결을 하면서, 네. 그런 일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South King County와 King County에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가지고, 펀딩들을 많이 시큐어 해서, 앞으로 이제 그쪽을 많이 늘리려고 그런 계획을 네. 하고 있습니다. 자, 대한부인회가 하면 반드시 한다. 할 수 있다. 네. 많은 일을 이뤄내셨습니다. 45주년 동안의 제목단체에서 이제 주류사회까지 펼치는 아주 큰 봉사단체로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이 45주년 행사를 또 관심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사가 언제 열리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저희 45주년 기념 행사는 10월 14일 날 토요일 날 저녁 6시에 네. 타쿠마 트레이드 앤 컨벤션 센터에서 있습니다. 저희 그 행사가 이번에 특별히 45주년인 만큼 참 모시기 힘든 그 강사분들 모셨어요. 어, 그래요? 그 부주지사이신 사이러스 하빕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번에 그 트럼프 행정부를 수를 했던 네. 주 법무부장 부장관이신 밥 퍼거슨이 오셔서 네. 좋은 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네, 이 저기 아주 거물들 두 분이 또 매년사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겠습니다. 부지사 사이러스 하비브 주 법무부 장관 여기는 검찰총장을 또 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예. 네, 밥 퍼거슨 법무장관도 오시고요. 아, 이분들 같이까지 오니까 이게 얼마나 큰 행사인지 알 수 있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도 이 행사는 아주 아기자기한 프로그램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준비되어 있어요? 예, 네, 행사 프로그램에는 네. 이제 6시에 오시면은 우리 칵테일 아워를 통해가지고 한 1시간 정도 이제 칵테일 아워를 가지는데 네. 많이 오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네트워크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finger food, adorable 먹으면서 같이 이제 대화도 하고 그다음에 그때에 저희가 이제 45년 동안 우리가 이루었던 모든 그런 것들을 네. 타임라인을 해가지고 디스플레이를 해가지고 이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스테이션을 만들어서 또 오시는 그 손님들이 그곳에 네. 가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했는가 물어보기도 하고 또 직접 또 배우기도 하고 그러한 행사가 하나 있고요. 비디오 프레젠테이션도 하나요? 그럼요. 파워포인트도 있고 네. 미디어 프레젠테이션도 나중에 이제 그 식사하는 그 행사 하는 동안에 네.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이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막바로 이제 그 밥 퍼거슨 법무장관께서 말씀하시고 그거 끝나고 네. 난 다음에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또 그 컬처 한국 문화 그 퍼포먼스를 우리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네.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하고 비디오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사이러스 하빕 그 부주지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행사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국 문화 행사는 어떤 팀들이 오게 되나요? 한국 문화 행사는 네. 한국 문화 행사는 이제 지금 섭외 중이에요. 아, 그렇군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거의 다 마무리 단계고요. 네. 오셔서 한국 분들은 한국 문화에 대해서 많이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이 주류 사회에서 지금 처음 그 한국 문화를 접하는 그런 VIP들을 한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특별히 음식도 갈비나 그 한국풍이 섞인 그런 음식이 될 거고 또 뭐 가야금이나 퉁수나 또 뭐, 한국 고전 무용이나 태권도나 이런 식으로 그 좀 우리 한국 문화를 맛보이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우리가 네. 음식도 마련하는데 미국 셰프가 있어요. 미국 셰프가 특별히 자기 손으로 인그리디언을 저기 메뉴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미국 사람이 한국 음식을 준비한 거예요. 뭔데요? 그 그러니까 그게 네. 이제 퓨전 코리안 푸드인데요. 오. 그 비프하고 그다음 네. 피쉬 두 초이스가 있는데 비프는 갈비를 갖다가 네. 제가 여기 말씀드릴게 맛있게. 네, 네. 갈비를 푹 이렇게 익혀가지고 브레이즈 해가지고 갈비 소스에다가 네. 자기가 특별하게 개발한 그 소스를 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맛있게 만들어서 이제 갈비 디시 하나 있고요. 네, 다른 네. 초이스 하나는 카드인데 카드에다가 고추장 블레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소스를 아주 맛있게 해가지고 고추장 네. 자기가 개발한 그 고추장 소스를 해가지고 두 가지 초이스를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제가 테스트 해봤는데 굉장히 맛있고 너무너무 맛있어요. 굉장히 그냥 퓨전 업스 그런 네. 그런 푸드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날 가시는 분은 비프냐 카드냐?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생선이냐 거는, 고기냐? 예, 그렇죠. 자랑스러운 네. 거는 미국 사람이 손수 우리 네. 우리나라 음식을 만들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만큼 한국 음식도 이제 세계적으로 예. 알려져가고. 그러니까요. 네. 예. 그 사실 미국 사람들도 많은 분들이 미국 사람들이시겠지만 예. 그분들이 예. 한국 음식을 먹는 또 그런 스릴이 있고 경험을 넓히는 거니까 예. 많이들 좋아하실 것 같네요. 예. 예. 네. 자 그렇게 참 맛있는 음식까지 준비하고.
또 아주 재미난 45년간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아주 또 이 지역의 주요한 인사이신 부지사와 법무장관이 여러분께 또 여러 가지 프레젠테이션 하겠습니다. 정말 값진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주요 인사들이 또 다른 분들도 많이 오시겠죠? 네, 주요 인사들은 그 우리가 캔디데이트 포럼 그러니까 새로 나오는 그러한 오피셜들이 또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 오시고 싶어해요. 그래서 네. 저기 그러니까 이제 메이어 오브 유니버시티 플레이스에서 그 저기 그 시장 출마 시장 출마들 그다음 PC 그러니까 프로세큐터 마크 링구이스틱 and then 코너 맥카리 타코마 시티 카운슬 멤버 뭐 타코마 시티 카운슬 멤버 앤더스 라빈슨 그 카운슬 멤버나 아니면 메이어 그 나올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예.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 참석하기로 돼 있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섭외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예. 네, 10월 14일 행사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바이어로 이제 여러 인사들을 초대하는 그런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티켓은 구입해야 되겠죠? 네. 비상은 안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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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뭐, 그, 티켓을 여러분들이 사시면은, 그거는 네. 저희 그 KWA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모든 프로그램에 우리가 전부 다 투자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리는 그러한 마음을 하는데, 티켓은, 저희가 100불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티켓을 구입하시려면은, 전화번호는 253-538-8301. 네. 253-538-8301. 아니면은 저희 메인 넘버인 253-535-4202. 535-4202. 아니면은 저희 그 웹사이트에 kwacares.org. 네. 거기로 오시면은 저희 45주년 그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눌러주시면은 네. 막바로 온라인으로 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티켓은 이제 100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100불 이상 되는 분들 사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더 이상 하셔도 상관없고요. 100불은 갖고 가시고 그 100불 내시고도 사실 이렇게 맛있는 비프 스테이크를 먹는다던가 이게 또 뭐죠? 대구 카드가 대구인가요? 네, 네. 네. 이런 거 요리를 먹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참 큰 겁니까? 그리고 또 그 이런 그 주류사회 사람들하고 함께 좋은 시간을 토요일날 갖는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를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라디오 사랑방 창립 45주년 기념 후원의 밤 행사를 준비하는 워싱턴주 대한부인의 임원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보경 이사장, 제이강 홍보국 디렉터, 그리고 샌드라 잉글랜드 비금모금 위원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타 부동산 시애틀 지사장 유근열입니다. 저희 뉴스타 부동산은 지난 2005년부터 이곳 시애틀 지역에서 벨비와 리누드 그리고 페더럴웨이 세 곳에 사무실을 갖추고 교민 여러분들이 주택과 사업체 매매를 책임져 왔습니다. 또한 뉴스타 부동산 학교는 매주 목요일 벨뷰 사무실에서 열리고 있으며 한국어 반뿐만 아니라 중국어 반도 개설하여 중국인 에이전트도 양성하고 있어 이제 명실공히 뉴스타 부동산이 더 많은 리스팅을 더 많은 한국인과 중국인 에이전트를 통해 보다 빠르고 확실하게 교민 여러분들에게 서비스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또한 저희를 변함없이 아껴주시며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뉴스타 부동산은 곧 신용입니다. 리누드 오피스 하나를 맡아 페드로웨이 오피스 I5 입구 유리 건물 대표전화 425-248-4999. 조화로움은 함께 어울리는 것입니다. CDS는 전통과 신용의 조화를 이루며 지난 20년 동안 끊임없는 변화에 적응하며 달려왔습니다. 바꾸려 하기보다는 신뢰의 서비스를 지키기 위한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CDS는 20년간 좋았던 시기도 힘들었던 시기에도 늘 고객님들과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CDS만의 전통을 지키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고객님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로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크레딧카드 프로세싱 서비스부터 POS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고객님을 위해 언제까지나 함께하겠습니다. 문의전화 1800-371-5109
1800-371-5109. 전통다신용의 CBS. Imagine what it's like to be active your whole life and then find out you're going blind. That's what happened to me. I have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or AMD. As a wife, mother, and grandmother, my sight is precious to me. What a relief when I found out that treatments for some forms of AMD are available and that research is underway on additional preventions and treatments. AMD is the leading cause of vision loss in people 55 and over. When I started seeing blurry spots in the middle of my eye, I saw my doctor. She suggested I review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information on fightblindness.org. Did you know that some forms of AMD can be slowed down or stopped, and in some cases reversed if found in time? Get more information about preserving your vision. Call the Foundation Fighting Blindness today at 1-800-BLINDNESS for a free packet on reversing or managing AMD. Or go to the website where I found so much helpful information. Fightblindness.org. 1-800-BLINDNESS. 1-800-254-6363. Or fightblindness.org. 내가 너무 다리가 아파서 밤에 이 다리가 낮에 아픈 것보다도 밤에 자다가 아파요. 그래서 밤에 자다 일어나면은 여기다가 패치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고 이렇게 꼭 2시나 1시 그 정도 되면 그랬거든요. 이거 쓰고 나서는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우리 며느리들은 뭐라 그랬어요. 야 땡큐 밀리언이라 그랬어요. 아 그거 안 있었으면은 골프도 못 치러 다녔어. 무조건 갔다 와서 한번 하면은 몸이 정말 풀려요. 친구들 와서 하는 분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고 그래요. 이나다 마사지 의자를 구입한 어르신들이 한결같이 이나다 없으면 하루도 못 살겠다고 말씀하시네요. 운동을 못 하시던 분들도 역시 이나다 마사지 의자를 강력 추천합니다. 뻐근하고 쑤시고 결리던 몸이 편안하고 개운해지는 이나다 마사지 의자. 병원에 가도 잘 낫지 않던 어깨와 다리 통증 이나다 의자가 해결해 드립니다. 텔레트럴 이나다 마사지 체어 48개월 무이자 할부 세일 월 188불에 사실 수 있습니다. 전화 206-800-8999 206-800-8999번입니다. 변화를 시작해봐 함께 같이 걸어봐요 멋진 내일을 위해서 끝까지 도전해봐요 당신의 어두운 오늘은 놀라운 내일 될 거야 올바른 방법을 찾으면 당신의 값진 노력에 성공이 더해집니다. 서부 워싱턴주의 유일한 한국어 라디오 방송 광고주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마음을 전하는 방송 희망을 전하는 방송 라디오 한국 문의전화 253-815-1212 네, 주말의 기방 라디오 사랑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창립 45주년 기념 후원의 밤 행사를 준비하는 워싱턴주 대한부인의 임원 세 분 사랑방에 나와 계십니다. 박보경 이사장 나오셨고요. 또 홍보국의 제이강 디렉터 나와 계십니다. 샌드라 잉글랜드 기금모금 위원장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창립 45주년 행사는 아주 큰 행사인데요. 10월 14일 토요일 저녁 6시 타코마 트레이덴 컨벤션 센터에서 행사가 펼쳐지겠습니다. 이 트레이덴 컨벤션 센터는 어디쯤 되나요, 행사장이? 다운타운에 타코마 네. 1500가에 저기 커머스 스트리트에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1500 브로드웨이 그쪽에 예. 있는 거죠? 1500 네. 커머스 스트리트라고 네. 타코마 다운타운. 오케이. 예. 근데 이날 행사는 대규모 연회 같아요. 이건 몇백 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행사장입니까, 여기가? 저희가 예상을 그냥 7, 800명을 하고 있는데 네. 적어도 우리가 700명, 600명 내지 7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희들 목표는 800명. 800명. 목표는 800명이지만. 엄청난 사람들이 네. 들어가네요. 예. 테이블에 앉으려면 테이블까지 계산하면 굉장히 큰 연회장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테이블이 80개니까 10명
와. 안 찐다면 그러네요. 800명으로 예상하는데. 그래서 100불씩 받아봤고는 그게 대한부인회를 위해서 실적인 기금으로 활용이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죠. 다른 뭐 되죠. 후원도 받으셔야겠죠? 네, 우리가 후원을 많이는 못 받았어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어요. 네. 스폰서십에는 지금, 멀리나 헬트케어에서 주셨고요. Coordinated Care Health에서 주셨고, Korea Immigration에서 주셨고요. 예. 그다음에 Allied Group에서 United Healthcare.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또 스폰서십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Troy Christensen, Randy Provencar, 그다음에 설자원익, 네. Sandra Elliotson, 그다음 명래 박, 그다음에 Bank of Hope, Golden Thomas Honeywell, 그다음에 Multicare Health System, SEIU, 그다음에 The American Group, Washington, Davis Pierce PC, then Dr. Chu Office에서 했고요. CoMTB에서 하셨고, Levitt Group에서 하셨고, 그 다음에 Pacific Office Automation에서 하셨고, Port of Tacoma에서 하셨고, 그 다음에 Dyer Pemberton에서 하셨고, Merrill Lynch에서 하셨고요. Arthur J. Gallagher에서 하셨고, APCC, 그 다음에 Swedish Hospital에서 테이블을 스폰서를 하셨고요. 아,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예. 자, 많은 주류사회 단체들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는데 또 한인단체에서는 많지는 않군요, 보니까. 한인단체에서도 지금 KAC에서 하셨 KAC나 네. 부동산협회나 그다음에 그로서리협회나 그다음에 또 저기 그 뭐야 타코마 한인회, 네. 시애틀 한인회, 그다음 페드로의 한인회, 그 통합학교 그런 데서도 많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저희를 네. 도와주려고 그다음 생활상담소나 네. 그런 데에서도 지금 우리한테 많은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죠. 하는 모양이에요? 그럼요. 네. 그럼요. 라디오 한국에서도. 라디오 한국에서도 해주고 네. 이 자리가 또 저희한테는 큰 도움이 되죠. 네. 그리고 뭐 총영사관이나 아시아나 항공, 대한항공 그리고 저희가 쓰는 그 뱅크들은 네. 빼놓을 수 없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분들도 도와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네. 여성들이 많이 가서 이렇게 후원 요청하면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지금이라도 후원을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물론이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저희 그 네. 지금 이제 제가 홍보부 국장으로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그러니까 저희 메인 넘버로 네. 253-535-4202 네. 그곳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연락을 주셔서 제이 강 디렉터를 찾으시면은 저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스폰서 할 수 있는 그런 opportunity 우리가 이야기할 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2535-4202, 535-4202, 제이강 디렉터 오늘 나오신 분이죠. 네, 국장한테 직접 전화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또 스폰서 협의도 하시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 예산이 꽤 소요가 되는데 그 지금 얼마 정도의 기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인지 궁금하네요. 우리가 저희가 이제 타겟은 네. 13만 불을 목적으로 예, 13만 불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지금 뭐 일단은 저희가 그 지금 들어온 4만 6천 불 150 벌써. 그렇게 뿐이 예. 안 들어왔어요. 지금 3분의 벌써 저는 벌써 했는데 그 그것뿐이 아니. 3분의 1을 네. 지금 저희가 지금 했고요. 그렇군요. 네. 아직도 우리가 한, 그러니까 4만 불 했으니까 그 한 그러니까 한 8만 불. 8만 불 정도는 이제 그러니까 티켓 세일에서 그렇지. 네. 8만 불을 더 메꿔야 되고 또 스폰서십을 계속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총영사관도 우리가 찾아갈 거고. 네. 총영사님은 물론 해 주실 거죠. 네. 그다음에 네. 네. 사실은 저희가 지금 이번에 이 저 방송을 통해 사랑방을 통해 가지고 네. 45주년 기념 행사를 홍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네. 애청자님들이 이걸 들으시고 한인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저희가 이 기금 모금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면은 감사하겠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나왔어요. 그래서 네.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꼭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뭐 스폰서를 못 하시더라도 티켓이라도 사셔서 오셔서 저희들에게 컨트리뷰트 해주시면은 저희가 네.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뭐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뭐 50불, 100불 이렇게 모아갖고 그게 큰 돈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저희들한테 개인적으로
나중에 리타를하고 나면 또 혜택을 논 받잖아요. 앞에, 논 앞에 대한부인의 논 아파트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예, 개인적으로 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네. 저희가 그러려면 기금 마련하고 돈을 마련을 해야 그렇죠. 나중에 이제 뭐 에버렛이 됐든 올림피아가 됐든 브래멀튼이 됐든 우리가 노인 아파트를 지으려면 그래도 쌈짓돈처럼 네. 어느 정도 자원 피해면이 있어야 정부 기관에 가서 우리가 45주년 기념에 이만큼을 모았습니다. 네.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프로젝트 큰 빌딩을 짓고자 하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하면 주류 사회에서 우리가 쌓아온 그래도 업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땅이 있다든가 그러면 제일 먼저 땅 같은 거를 이렇게 그냥 공짜로 줘요. 네. 우리 CD 여기 페드로웨이도 그때 박영민 시장님이 저기 시장이셨을 때 그 땅을 저렴한 가격에 그냥 주다시피 하니까 우리가 그거를 네. 통해서 짓듯이 그래서 이렇게 참석해 주시면 제가 볼 때는 아, 그 아파트 지은 거는 그래도 그때 나도 100불 뭐 50불 참여한 거야.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좀 자부심 가지시고 네. 같이 지은 걸로 네. 동참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얼마 어떨까요? 한 3,000불 이상 도네이션 오는 분들은 나중에 아파트 저걸 때 우선권 드린다. 그러면 너무 그렇게 했으면 아니지. 좋겠는데. 그건 아니죠. 그러면은 서로 뭐 만불도 준다고 그러실 거예요. 아, 예. 우리는 네. 그것보다도 마음으로 정성껏 정말 나도 동참을 해야 되겠다. 이럴 때 우리가 대한부인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나도 이럴 때 네. 45년 만에 한번 이렇게 큰 행사를 하는데 나도 동참을 해서 나도 이러한 사회봉사의 발전을 내가 일으켰구나. 그러한 동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뭐 연설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산드라 위원장이. 대한부인회의 앞으로의 발전은 뭐 이렇게 45년 성장한 것으로 보면 이렇게 능히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어떤 그 미래 비전이나 방향 같은 것도 이렇게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당연히 모르겠어요. 네. 제가 이사장직을 맡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앞으로 대한부인회가 어떻게 될까? 45년은 이렇게 쌓아왔는데 네. 앞으로의 45년은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바꿔져 갈까? 네. 이제 제가 1.5세로서 이 바튼을 들었는데요. 2세한테 이제 처음 이제 물려주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저희 지금 아파트 빌딩들이, 다 지금 논은 없어요. 그치만 다 정부 기관으로서 그 그랜트를 받은 돈이기 때문에, 그거를 팔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뭐, 2040년, 뭐 2038년 이 정도 되면 우리가 그게 완전히 대한부인의 자산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세들이 그 몇 밀리언 그 빌딩만 해도 열매를 이 세들이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그거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그래도 저희 바람은 한국 여성들이 세웠기 때문에. 한국인이라는 네. 그런 뿌리 그런 거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세들이 아무리 여기서 태어났어도 그 한국 사람이라는 그 긍지라든가 그거를 가지고 미국 단체로 넘어가지 않고 네. 그 한국적인 그런 색깔이 두드러지는 그런 단체로 우리가 천년만년 예, 가야 되겠어요. 없고 100년이 지나도 네. 코리안 여성들이 한국인들이 세워온 이 빌딩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이제 큰 비전은 그렇게 있고요. 지금 이제 당장은 우리가 4.4에이커를 지금 이제 구입 중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쿠마의 그 4.4에이커이면 굉장히 큰 땅이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한 곳에서 모든 걸 다 이뤄낼 수 있는, 그래서 거기 그 커뮤니티 센터에서부터 또 한국어 클래스, 네. 노인분들이 와서 댄스도 하고 뭐 빙고도 하고 놀 수 있는 애, 네. 그런데 또 롱텀 케어 퍼실리티, 데이케어 하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 어떻게 네. 어디서부터 이루어야 될지. 어버님이 많으시네요. 그렇죠. 네, 보니까. 앞으로 야심찬 계획이 또 다른 45년 네. 한번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자, 뭐 이렇게 뭔가 좀 든든하고요. 뭔가 이렇게 서방이 비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대한부인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금 모금 위원장 오셨으니까 뭐 많이들 기금 또 원하시고 계시잖아요. 한 말씀 해주세요. 아, 네. 어머니 아버님들, 그다음에 지도자님들, 단체장님들, 정말 대한부인회에서 우리가 45주년을 할 때는 우리가 바람직하게 우리 여러분들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럴 때 동참을 하셔서, 아, 나도 대한분회를 도와줘야 되겠다. 이럴 때.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상록회 회장님하고 말씀했어요. 그때 상록회 회장님도 노력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자랑스럽게 나도 해줄게. 네. 그러한, 의시하는 그런 마음 좀 해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제이강 국장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제가 한인사회를 좀 떠나서 오랫동안 있다가, 이번에 그 KW에 조인하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 아, 그렇죠. 그래서, 한인사회, 한인이라면 한인사회에 많은 단체들을 돕고 서로 협력하고 지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Crying Women's Association에 제가 돌아왔는데, 네. 애청자 여러분들도 우리 그 KWA가 사실은 한국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자랑할 만한 그러한 단체예요. 그래서 네. 들으시는 모든 애청자님들께서 저희 KWA를 이번에 많이 도와주시고 결국은 우리 한인들의 그 위상이나 한인들의 커뮤니티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니까 많이 협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부인회는 그 존재하고 있다는 그 자체로 이미 든든한 존재죠. 그렇구나. 네, 우리 곁에 대한부인의 45주년을 굳건히 버텨오고요. 또 더욱더 갈수록 이렇게 발전하고 또 미래의 비전은 더 큰 그런 비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 함께 축하해 주시고 십시일반 티끌모아 태사 네,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박보경 이사장님도 한 말씀 당부하는 말씀 해주세요. 그렇죠. 이번에 저희 티켓 사서 그 자리에 참여해 주시는 것도 너무 좋은데 우리가 스폰서십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각 단체라든가 아니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이 기회에 오면 제가 볼 때는 유명 인사들이 많이 올 거거든요. 그분들하고 그 악수도 나누고 또 자녀분들 제가 볼 때는 2세들은 주류사회에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머님 아버님들은 못 오신다 하더라도 네. 그 세컨 제너레이션들을 보내면 네트워킹이라고 다른 그 주류사회 인사들을 만날 수 있는 그분들과 얘기할 수 있고 좋은 기회네. 그렇죠. 네. 그런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5세나 2세들을 많이 좀 보내주시면 네. 본인들이 못 오시면은 그 젊은 청년 지금 막 주류사회에 지금 입사하려고 하는 그런 그 2세들이 좀 많이 와서 주류 네. 인사들과 악수하고 자기 소개하고 또 혹시 모르잖아요. 또 이력서를 제출해서 네. 내가 이곳에 일하고 싶은데 저라는 사람을 좀 알려주십시오 하고 그런 기회도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알고 누가 누구를 소개를 했는지 그것도 중요하니까 그냥 당연히 가서 밥 먹고 오는 그런 자리로 생각하지 말고 네. 더 깊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네. 생각해요. 더 깊이 넓게 네. 더 크게 네. 생각해 네. 주시고요. 스폰서십도 해주시고요. 오늘 10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저녁 6시 타코마 트레이드 앤 컨벤션 센터에서 창립 45주년 기념 혼외밤 행사를 준비하는 대한부인회 임원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박보경 이사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이강 국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샌드라 잉글랜드 기금 모금 위원장 돈 많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말의 기방 라디오 사랑방 함께 하셨습니다. 청자 여러분 건강한 주말, 행복한 주말 맞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